오늘 지금 첫 수확인데 뭐 이렇게 풍성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좋죠. 뭐 농사 짓는 사람이. 홍로를 왜 아까 그 추석 사과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왜 추석 사과라고 해요? 이 수확기가 추석하고 거의 맞닿아 있어요. 예, 거의 저희가 홍로 같은 경우 9월 초순경에부터 수확을 하는데 9월 달에 대부분 추석이 있잖아요. 예. 추석을 앞두고 볼라벤, 덴빈, 산바 등 세 개의 대형 태풍이 휩쓸고 간 지난해에 비하면 올해는 작황이 좋은 편입니다. 김 씨의 나무에도 사과가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유난히 무더웠던 지난 여름, 폭염으로 생장이 부진해 씨알 굵은 상품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남자 주먹보다 작은 것들이 많다는 거죠. 이만한 사이즈 이상은 나와줘야 이만한 사이즈가 선물용으로도 그래도 괜찮은 사이즈인데 이만한 사이즈가 거의 태반이라는. 사람도 더우면 스트레스 받고 그래 나물도 똑같이 더우면 스트레스 받고. 홍로사과는 발육기인 6월부터 8월까지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클수록 당도가 높고 잘 자랍니다. 해발 5,600m 고지대에 위치해 여름에도 일교차가 18도까지 벌어지는 곳이지만 지난 여름 폭염은 장수 지역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과일이 안 크다는 게 제일 걱정이죠. 올해 뭐 선물용을 많이 샀는데 전체적으로 작다 보니까. 그래서 선물용이나 차례상에 올릴 만한 5kg 한 상자에 13개 이하 상품 사과는 지난해 추석 때보다도 비쌀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피해가 커 지난해 과일 가격이 크게 올랐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도 부담인 셈입니다. 작은 거 집에서 드실 만한 사이즈는 그래도 작년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큰 사이즈들 선물용으로 많이 찾으신 것들은 올해 단가가 비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물량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주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말씀을 못 드리고 있어요. 차례상에 빠질 수 없는 배 농가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500여 농가가 국내 배 생산의 17%를 차지하는 전남 나주. 3대째 배 농사를 하고 있는 한정무 씨의 배밭도 지난주부터 신고배 수확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러 이제 연락을 받으면 추석이 가깝구나 또 느낄 수 있고 또 일당도 받으니까 좋고요. 봉지에 쌓여서 좀 어떤 걸 따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네, 봉지에 이렇게 쌓였으니까 어떤 걸 따지 모르니까 이렇게 지어가면서 한 묶음 된 거. 아, 다 큰 거. 예. 아, 그러니까 이렇게 손으로 만져서 이렇게 감으로. 예, 감으로 따야 되는군요. 다행히 가을 날씨가 좋아 한시름 덜었지만 지난 여름 폭염은 배 생장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처음에 착과는 그런 대로 잘 됐는데 또 서리 피해를 봤었고요. 또 이제 여름에는 하도 폭염 때문에 너무 덥고 또 뭐 가물고 건조해가지고 생육이 한 20일 정도는 이렇게 늦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작황은 좋은 편이지만 생장이 지연되면서 추석 물량이 줄었고 게다가 추석도 예년보다 열흘 정도 빨라 배값에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부분 추석 명절 때 한 60-70%를 출하를 해야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날씨가 뜨겁고 또 이제 가물고 그러다 보니까 대나무들이 조금 많이 스트레스도 받고 해가지고요. 지금으로 봐서는 이제 대과 위주로 해가지고는 가격이 좀 오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른 추석을 지나면서 대량 출하가 본격화되면 과일값은 안정되겠지만 올 추석에도 큼직한 상품을 중심으로 일시적인 오름세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소 울음소리가 제법 선선해진 우시장에 새벽 공기를 가릅니다.
지난주 강원도 횡성의 한우시장. 야, 얼마 달래냐? 아래 얘기해 봐. 이게 한 사람 얻어먹겠나 보다. 70만 원.